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참 거래대금이 늘어나서 시장에 좀 올라가나 했더니 신용도 좀 늘고 있고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불안한 상황.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확한, 명확한 시장 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모멘텀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실적에 의한 어떤 그 실적 모멘텀 많이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좀 명확하진 않지만 어찌 보면 지금 그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추정해야만 하는 그런 조금 좀 불안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 부분 지금 주식시장 내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확대를 더 나아가서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스탠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경제 속에서 어떤 쪽에 서 있느냐, 그리고 어떤 쪽의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희비가 상당 부분 교차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실적에 의한 펀더멘탈, 이 부분이 제외한 상황,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부재기, 유동성 장세가 아닌 역금융 장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문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그리고 소문에 의해서 매수세가 쏠리게 되고 또는 매도세가 쏠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수급에 의한 시장 양상에 어떤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형주 중심의 수급주의보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부 종목 살펴보게 되면 신용융자에 대한 잔고 또는 공여율에 대한 그 비율이 상당히 과도한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부분, 신용융자 잔고는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내가 발린 신용잔고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마진콜 또는 바로 반대매매가 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청자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용융자 공여율이라는 부분이 있죠. 신용융자에 대한 공여율은 거래량, 전체 거래량 중에서 신용융자 거래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장 내 신용융자 잔고율은 약 1% 내외, 하지만 신용융자의 공여율은 한 8%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근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코스닥은 신용융자 잔고율이 약 2%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쩌면 신용융자 공여율 역시 비슷한 양상.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종목군들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그 공여율이랄지 잔고율이랄지 시장 평균 대비해서 상당 부분 높다라는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에 대한 공여율과 잔고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오히려 레버리지에 의한 수익률을,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면 나의 손실은 오히려 주가의 하락에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되는,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른 어떤 그 수급 불안감이 주가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신용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주가에 대한 급한 매매, 매도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주가의 변동성을 부채질하게 되는, 가속화시키게 되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부분 이런 상황이 특정 어떤 그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후폭풍 상황,
꼭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는 특정 외국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쏠리게 되면서 혹여나 어떤 그 뭐 작전설은 아닌 건지 특정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의 이유 없이 빠지는 부분들. 일단 펀더멘탈이 배경이 되지 않는, 바탕이 되지 않는 주식들에 대한 급상승과 급하락은 우리가 펀더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잘 보시면서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까? 바로 그 배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료의 그 부재기, 모멘텀의 부재기. 일단 유동성 장세와 역금융 장세, 금융 장세와 역금융 장세 사이에 있는 과도기, 혼란기일 수밖에 없다. 일단 지금 기준금리는 일단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쪽이 우세하고요. 그런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하락 시기가 언제일까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확실하게 금리가 인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동결까지도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연준 기준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장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이야기는 다소간 미 연준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 앞으로 단기간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그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정점을 찍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수급에 의한 변동성 장세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죠. 펀더멘탈이 아닌 상황에서 일단 지금 너무 주가 편승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펀더멘탈에 매우 입각한, 특히나 최근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중심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SG증권에서 매도부터 특정 외국 증권사가 SG증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지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당황하지 않으실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약 2시간 전쯤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다 실적 발표를 했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좋은 포인트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지금 그 보도 내지는 결과 평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 그 평가, 시장의 평가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렇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긍정적이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호실적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센서스, 앞서서 우리 최원님 말씀을 해주셨죠.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조금만 오버를 해도, 조금만 긍정적으로 나와줘도 시장은 일단은 플러스로 주가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 분기, 전전 분기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의 절대값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계속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 역시 역실적 장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눈높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최근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장 내 전망의 수준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실적 시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상당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 구글과 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저녁 메타의 실적 발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이죠. 아마존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이냐. 눈높이는 낮아졌다. 눈높이는 낮아졌기 때문에 그 실적,
그렇게 눈높이 대 낮아진 눈높이를 조금만 오버비트만 해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를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역실적 장세냐 실적 장세냐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역실적 장세임에 우리는 분명히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이고 이제 페드나 하는 금통이나 점차점 점진적으로 어떤 그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 장세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금융장세를 진입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와 내구 소비재 그리고 이를 운송하고 유통시키는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모멘텀은 흑자 전환 모멘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 없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어제 시장이 사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또 급등 흐름을 보였고 또 반대로 리오프닝주들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에 네네.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뭐 우리 그 경제.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에 반해서 주식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낭패를 보실 수밖에 없으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행보, 스탠스 잘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진핑의 3년임.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결국 경제 상황은 어떤 부분들이 벌어지냐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원화 양상이 미국 중심 한 가지 그리고 중국 중심 한 가지로 이제 제각각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스탠스 이때까지는 조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해오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향 스탠스로 일정 부분 좀 그 어떤 그 다짐을 그런 좀 스탠스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 시선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신해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죠.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 조금 좀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말고 어떤 쪽에 우리 산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업종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내구 소비자, 미국 경기 부양 의지는 선제적으로 너무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편승해 나가는 전략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거기서 빚어나오게 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원화 양상. 그 이원화 양상에서 가장 득을 보는 업종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원자재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자재, 그 중에서도 특히나 희토류와 관련된 업종군은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천명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도 이에 대한 눈치를 채고 미국 이미 희토류를 개발하려는 그런 관심 그리고 그런 의지 상당 부분 피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토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희토류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핵심 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핵심 원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성장 산업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종, 그런 원자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자원 경쟁, 자원 전쟁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미리미리 어떤 그 희토류, 당장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는 전략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통화 정책은 이제 다음 주죠. 미국의 미 연준 FOMC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스탠스는 다소간 완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겠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그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놔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실적 차별화와 관련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모든 정부들이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서 있는 스탠스, 방향을 취하고 있는 그 스탠스 명확하게 파악을 두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비용 전가를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익 확대를 제한하는 그런 업종군에 대해서는 다소간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